남한에 와서는 북녘동포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제가 본 범위 내에서 제가 본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작교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면은 네,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네, 김정일 3주기를 맞은 김정은의 리더십부터 신은미 씨의 종북 논란까지 다양한 북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목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신은미 씨 어제 경찰 조사 두 번 받았고요. 나오면서 한 얘기를 저희들이 영상으로 봤는데 북한에 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북한에 가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보고 들은 대로 내가 얘기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신은미 씨에 대한 공개 질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북한에 가서는 남한의 얘기를 전하고 남한에 와서는 북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다. 나는 남북을 잇는 오작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실제로 지금 신은미 씨가 북한에 가서 제대로 남한의 어떤 발전상이라든지 어떻게 남한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있고 뭘 먹고 있고 이런 거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게 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북한이라고 하는 특성을 봤을 때 네.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칭찬하고 잘된 부분들을 알려주고 하는 것은 네. 구조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남쪽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 네. 남측 체제를 비판하고 네. 북한보다 남측이 못하다 하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잘 사는 나라고 여러 어린이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훌륭하게 정치를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측을 대비해서 얘기했다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네. 남측이 잘하고 있고 남측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남측 어린이들이 더 행복하고 자유롭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못하겠죠 당연히. 예. 그럼 뭐 만약 이제 그 외부인이 북한에 가서 네. 그 남쪽의 얘기를 막 진실로 전해준다면 네. 그건 바로 묶여가지고 보협에 끌려가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예. 그게 이제 그 김동식 공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남파 간첩했던 김동식 그 공식. 예, 예, 예. 그게 이제 예. 뭐냐면. 네. 아무리 이제 위장된 간첩이나 위장된 정부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네. 지역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다. 네. 위장하기 위해서. 네. 하지만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수령에 대한 비판, 아.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지도자 비판, 주체사상 비판. 예. 이런 것도 절대로 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일반적인 약간 좀 비판적인 것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아주 기본적인 거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그 3대 세습. 이건 예. 굉장히 비판적인 그 원인 중에 하나인데 네. 이런 것들을 일체 담을 수 없는 게 네. 바로 이런 북한의 원칙 때문에 예. 소위 뭐 북한을 다녀갔다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네. 소위 종북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네. 저 신 씨가 네.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네. 북한 교과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일심단결이라든가 뭐 수령과 뭐 김일성 동상 앞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들의 마음이 뭐 진실 같다느니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교과서가 말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여 네. 북한의 교과서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네. 헐벗고 굶주린 미제의 식민지 네. 이런 이야기들은 충분히 했을 겁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함으로 해서 북한 당국의 환심을 1차적으로 받았을 거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난 저는 공작이라고 보는데 네. 거기까지 갔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그 북한 당국이 바라는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 덮어놓고 칭찬만 한다고 북한 당국이 그냥 수준 없이 오라고 너희 내 편 만들어줄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특별히 초대장 보내줄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에 비해서 네. 교과서가 말하는 것처럼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네. 아예 쓸만하다 하는 네. 거거든요. 예. 신은미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네. 지금 여기까지 왔을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신은미 씨가 실제로 뭐 무슨 얘기를 가서 남한 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뭐 국제사회에서 네.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사실은 지금 드러난 게 없으니까 알 수가 네. 없는데 네. 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국제사회 어떤 뭐 인권 비판이라든지 남한 사회가 훨씬 더 발전돼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볼 수 있겠네요. 그 옛날에요. 그 소위 그 의리와 의지의 화신이라고 했던 네. 그 리인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리인모. 예, 예. 장기술 올라가. 예, 북송 예, 이제 올라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 뭐 김일성, 김정일에게 엄청난 환대도 받고 네. 이제 북한이 이제 새롭게 만든 사리원 감옥에 갔는데. 네. 그게 아주 잘 만들어졌죠. 네. 근데 니은모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네.
이런 감옥에 내가 있었다가는 네. 30년 고사하고 3년도 못 산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그날로 없어졌습니다. 그날로. 아, 이모 씨가 이제 네. 그날로 어디로 갔는지. 그날부터 아예 TV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은 남쪽에 대한 비교를 할 때 네.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남수시라고요. 네. 남쪽에 왔다가 북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네. 거기서 선전을 막 했는데 예. 남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시속 80km 나는 그 도로에서 네. 100km 넘었더니 네. 경찰이 와서 뇌물 받더라. 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100km 넘는 도로가 있냐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네. 제약을 받아서 아. 말을 못하게 됐다. 이제 그런 예. 말을 하더라고요. 예. 장성택 공개 처형된 지 이제 1년, 만 1년, 뭐 며칠 전에 만 1년 지났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북한의 어떤 인권 실태 이런 거를 신은미 씨가 비판을 했다. 면 그러면 또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또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제가 지금 신은미 씨에 대한 공개 질의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은미 씨를 포함해서 뭐 신은미 씨가 종북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이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네.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최근에 어떤 그 여론조사에서도 신은미 씨의 이런 언동은 네.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60%가 넘어요. 네. 우리 국민들 젊은 예.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예. 결국은 이 사람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오작교가 되겠다고 말은 하고 뜻은 그럴지 모르지만 네. 실제 우리 사회에서 오히려 통일을 방해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 사람이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비판한 적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네. 소위 우리 사회 내에서 종북 세력으로 지금 지목받고 있는 일부 당 네. 그 세력들도 네.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고 북한이 장성택이 그렇게 네. 처벌을 하고 처형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네. 북한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고 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떠들고 그런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예. 정부 보고는 이제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이제 단 한 번도 김씨 왕조를 독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또 지켜보는데요. 네. 북한 인권을 고사하고 예. 독재 정권이란 말도 안 하는 걸 봐서 그러니까 뭐 북한의 권력 세습 네, 이런 부분에 그렇게.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죠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정희 씨 같은 경우도 네. 그 김정은의 3대 세습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네. 할 말 없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그 사람이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 네. 사회주의 기본 노선인 자본주의 봉건주의를 타파하는 새로운 이념인데 네. 북한은 봉건주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대 세습은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도 네.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것은 네. 소위 김일성 어떤 그 사이비 종교에 완전히 매수된 아니면 거기 매료된 사람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 강 대표도 이제 매료된 매수된다고 말하는데 네, 저는 좀 네. 의견이 다른 게 네. 이 사람이 그렇게 멍청한 척도 해요. 어떤 때는 난 정북 전혀 모른다. 나를 네. 가지고 왜 이러냐. 과거에도 나 이런 거 했는데 네. 그리고 보면 아, 이 사람이 정신이 좀 없는가? 혹은 왔다 갔다 하는가? 네. 아니면 정말 매료돼서 네. 푹 빠져서 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네. 의도적으로 멍청한 척하면서 북한을 대대적으로 아주 좋은 사회라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아니라면 정말 반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네. 그게 아니다. 나는 정말 있는 남북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한다. 네.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참 나쁜 놈들이다. 네. 한마디면 게임 끝납니다. 네. 그게 왜 안 나쁜지는 뭐, 그 왜 나쁜지는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어린이들도 예.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는 겸해히 피해가면서 예. 나보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라고 네. 하고 있고요. 예. 아까 앞에서 말씀들을 했지만 대한민국 정권을 향해서는 특히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는 아주 그 힘든 말들을 하고 있어요. 뭐 독재자라느니 네. 일제 때 어쩌고저쩌고 했다고니 하면서 네. 북한 지도자의 서해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서해 정복분자들 북한에 매수된 간첩들의 상황을 쭉 저희들이 지켜보면 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단 서해 저들이 말하는 최고 전함에 대해서는 거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 신은미 씨한테 묻고 싶어요. 정말 당신이 몸발치에서라도 바라본 네. 김정일, 김정은이 진짜 좋은 사람이냐? 네. 이런 질문을 하고 싶고요. 좋은 사람인지, 좋은 지도자인지, 훌륭한 지도자인지. 아니면 나쁜 놈인지. 예. 예, 이 정도만 질문을 하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예.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끝장 토론을 한번 하자고 했는데, 그거 해봐야 뭐 서로 논란만 더
나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안 하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거든요. 사실은 정말 그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실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네. 국민들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자기의 생각과 북에서 오신 분들의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다 보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굳이 회피할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은 자기들이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백일 하에 드러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네. 그런 자리를 회피하는 비겁합에 회피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신은미 씨가 이제 한 말 중에요. 네. 자기가 본 거하고 우리가 본 게 다르다. 그렇죠. 그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예.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김종일에 초석하였던 이한영 씨가 와가지고요. 네. 책으로 다 썼습니다. 네. 소위 김종일이 노야할 패밀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요. 네. 또 황장제 비서를 포함해서 뭐 최세용 씨까지 네. 런던에서 이제 부근장관을 했던 네. 상영적 1%의 노동당 간부들이 와가지고 네. 그 1%의 삶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걸 보고 와서 그 얘기가 우리가 탈북자가 하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네. 같은 얘기를 다르게 지금 표현하는 것 뿐이죠, 지금. 지금 신은미 씨는 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강연해왔던 내용이고 책에도 썼던 내용이고 그걸 내가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러느냐. 근데 또 이분이 그전에는 혼자 강연하다가 이번에는 그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황선 씨하고 같이 지금 콘서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더 증폭이 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말을 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런 거죠. 이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북한의 실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네. 알려주는 그 내용 자체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네. 특히 황선이라고 하는 사람 평양에 가서 평양 산원에서 애 낳고 평양이 천국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과 함께 네.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그런 사람과 함께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사회의 논란이 되는 것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해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방법이 교묘했다는 표현도 반증도 되죠. 네. 북한에서 진실을 알려준다는 그런 이제 허울 좋은 그 간판 밑에 교묘하게 북한을 선전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제때 간판하지 못했어요. 네. 제때 야, 이 사람이 하는 행적이 정말 잘못된 거다를 간판하지 못했고 간파하지 못했고 뒤늦게 간파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우리 과거에 진짜 이 문제는 과거에 우리 6.15 정상회담이라는 걸 하면서 북한의 정말 그 독재자, 독재 집단과 북한 인민들을 혼탁시켰기 때문에 네. 그 혼탁된 정말 그 어지러운 물 속에서 네. 이것도 좋다고 저것도 좋다고 우리가 정말 바람하지 않는 북한 인민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청순한 모습도 있고 이것과 독재의 하수인들, 독재자들과 혼탁시켜가지고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 이거 김정은이 칭찬하는 이야기인데 북한 사회, 독재 사회를 칭찬하는 이야기인데 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동안 꽤 오래 속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 과거에 날 왜 안 건드렸냐 하는데 네. 너무 교활해서 몰란 거죠. 아. 자, 지금 김정은, 김정일 3주기가 내일이 되는 거죠? 예, 내일. 그렇습니다. 아. 7일, 예.